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를 좀 내다보셔야 되겠죠. 약간의 긴 안목으로 내년도 그리고 내후년도 계속해서 전세 가격의 상승은 꾸준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수도권의 인허가 물량을 한번 보세요. 2015년도에 정점을 찍었죠. 그래서 2018년도 입주 물량이 좀 많았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나타나고 있죠. 근데 2016년도 인허가 물량을 보세요. 2017년도, 2018년도 계속 줄어들고 있죠. 이때 인허가 물량은 3년 후를 규정하게 되거든요. 이 시점에 인허가를 받으면 3년 후에 입주하게 되니까요. 2020년, 2021년 계속해서 물량은 줄어듭니다. 입주 물량이 매몰되지 마세요. 서울의 입주 물량은 부족해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이 서울의 부동산 시장 움직임에서 나 혼자 도태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고 계시지 못하다면 아직까지도 너무 많이 짓는 것 같아요. 물량 폭탄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다면은 나 혼자 도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렇게 아파트를 공급을 안 해주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단 매매가격이 지난 몇 년간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똑같이 상승을 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시장의 실거주 수요라고 할 수 있는 전세가격이 나타나는 움직임은 더 빠르게 나타날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인허가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2년 후, 3년 후에 입주 물량은 더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전세가격에 직격탄을 날릴 텐데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전세 임대주택을 어떤 방식으로 공급을 할 수 있을까? 몇 가지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매입 임대주택이 있겠죠. 누군가가 이미 지어져 있는 집을 매입을 해서 내가 주인이 돼서 거기에 세입자를 유치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매입 임대주택이죠. 또 하나, 건설 임대주택도 있어요. 내가 땅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 집을 지어서 거기다 세입자를 유치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매입 임대. 예전처럼 사람들이 아파트를 막 안 사죠. 그쵸? 건설임대. 집을 못 짓게 하는데 무슨 건설임대예요. 건설사들도 요즘 예전처럼 아파트를 못 지어요. 그리고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같이 여러가지 이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그냥 웬만하면 안 해버려요. 당연한 거죠. 수익이 안 나올 때 뭐 하려고 집을 지어요. 그냥 해외 사업 펼치고 말지.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는 주체가 뭐 민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정부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민간도 뭐 여의치가 못하죠. 여러 가지 규제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예전처럼 막 사들일 수가 없잖아요. 뭐 임대사업자 혜택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아파트를 안 사기 시작하면 매입 임대 주택이 줄어들어서 그러면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주택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건설사들은 더 새로운 집을 짓지 않고 세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가 이제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정부는 뭐 손 놓고 있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전세 임대주택은 시장에서 점점 씨가 말라갈 거예요. 그리고 시장의 경향도 있죠. 그 비현실적인 청약에서 내가 뭔가 좀 시도를 해보겠다는 생각하에 주택의 매입을 좀 뒤로 늦추시는 분들도 생겨나고 있죠. 혹은 뭐 해당 지역에서 청약 가점을 받기 위해서 그 지역에 일찍 들어가서 전세살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파트 전세를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전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현상이요. 이것도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 왔어요. 최근까지. 앞으로 이제 점점 더뎌지겠지만. 거기에서 일어난 중요한 현상이 과거에 존재했던 아파트가 되었건 구빌라가 되었건 아주 조그만 집들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 혹은 뭐 3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들이 과거에는 많았어요. 근데 걔네들 다 밀어버리고 새 아파트를 공급할 때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전용 59제곱미터 이상으로 만들어버리죠. 1인당 주거 면적을 크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전 대비. 그래서 옛날에 존재했었던 아주 콩알만한 조그만 집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더더욱 이런 주택들의 공급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주택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뭐 1인 가구들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 자리에서 다시 이야기하기가 번거롭게 느껴질 만큼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1인 가구들이요. 1인 가구라고 하면 뭐 여러분들 청년층들만 생각을 하실 텐데
안 그래요. 40대 이상의 1인 가구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너무나도 여실히 알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부동산에 들어와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 40대 이상의 혼자 사는 남자들 얼마나 많지 않으세요? 정말 많습니다. 청년층, 장년층 뿐만 아니라 조그만 주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특히 이제 서울시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뭔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서 이 갑갑함을 느낄 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해법이 안 보일 때는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답을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좋건 싫건 간에 우리나라의 사회구조는 굉장히 많은 측면에서 일본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비슷한 현상을 거쳤다라는 거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이 아파트 부지 확보가 어려워졌어요. 땅값이 이제 천정부지로 올라버려갖고 그렇게 되다 보니 도심 속에 조그만 소형주택들을 짓기 시작한 거죠. 그것을 시장에서는 일본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컴팩트 맨션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처음에 시작된 이 컴팩트 맨션 시장이 특히나 이제 일본 사람들의 정서가 이 축소지향적이잖아요. 조그만 거 좋아하잖아요. 모든 물건들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요. 협소주택이라는 개념이 일본에서 처음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분양시장 또한 커졌어요. 뭐 1년에 만 가구 이상 이런 컴팩트 맨션을 분양하게 되는 그런 시장으로 커졌거든요. 근데 이것이 아주 소규모의 뭐 민간 건축업자들만 이 시장에 뛰어든 게 아니고 일본의 내노라 하는 굵직굵직한 부동산 회사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한 거죠. 그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대로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강남권에 미니 재건축이 뜬다. 대형사도 규제 무풍지대 이딴 참여라는 기사가 떴는데요. 한번 볼까요? 강동구 천호동 옆 동도 연립 66가구를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 96가구로 재건축을 했다고 하네요. 이게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대형 건설사들이 빌라 짓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게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1990년대에도 아파트 시장 규제할 때 일어났던 현상이고요. 1980년대에도 일어났던 현상이에요. 특히나,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입으면서, 요 시장에 대형 건설사들이 이제 침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과거부터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들 넉넉고 있다 보면은 지금 우습게 보이는 그 서울 시내 뭐 투룸들 나중에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 소유로 못 만들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처럼 아파트 시세의 그 높은 상승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은 이 분양하는 과정에서 건축해서 분양하는 과정에서 많은 마진을 남길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그냥 보유하면서 임대를 해버려요 자기네들이.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넉넉히 계시다가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해요. 좋은 땅이 있어요. 대형 건설사들은 그래도 자금력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매입해서 자기네들이 지어서 뭐 임대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못해요. 무슨 수로 대형 건설사들이랑 싸울 수가 있을까요? 자금이 없는데.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서울의 부동산 시장 지금 특히 이제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가로막혀 있다는 것,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전세 가격의 상승이 앞으로 급격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러한 비슷한 그 주택시장 구조 하에서 일본은 컴팩트 맨션이라고 하는 소형주택 시장이 발달을 하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그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나라의 건설사들이 소형주택 시장에 뛰어들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